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단축키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utoCAD는 자, 단축키를 지정해 놨는데요. 사용자의 입맛에는 맞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단축키는 AutoCAD의 명령어 옵션이 함축된 AutoCAD. 그러니까 acad.pgp 파일에 들어있는데요. 이 파일은 주로 CAD를 설치한 폴더에 들어있는데, 자, 윈도우 탐색기로 이 파일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따라 하시면은 쉽게 단축키 파일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풀다운 메뉴에서 도구에 자, 사용자와의 자, 프로그램 매개변수 편집 AutoCAD.pgp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AutoCAD, 자, PGP, AutoCAD.acag.pgp 자, 이렇게 이 파일이 메모장으로 열리게 됐죠. 자, 그래서 임주주 가보시면은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자 단축키를 이렇게 설정한 영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